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진행을 맡은 김재원입니다. 저희 윤정도 대표님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저희 대표님이요, 정말 수익률 잘 날 수 있는 종목들 또 알찬 정보들까지 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6% 하락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우리 양시장 무거운 흐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또 누적 수익률 누려볼 수 있는 종목들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내일도 한번 받아봐야 하잖아요. 내일도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가까이 하시면요, 영어 링크가 하나 생성되는데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이 조금 어려우시다거나 저희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요, 불기둥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 불기둥 도대체 뭔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장면은요, 저희 지금 보시는 종목들, 불기둥 AI가 잡아낸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8월 중순이 지난 이 시점에서요, 무려 31개의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있고요. 요즘 가장 뜨거운 테마죠. 초전도체 재당주 신성 델타테크가 22일 상한가 종목이었습니다. 8월에만 무려 7번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상한가 전에 다 잡아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고요. 어제도 무려 3종목, 태경산업, STX, 경동인베스트까지 잡아냈습니다. 18일에도 3종목, 1일에는 4종목까지 잡아내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누적 수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보시면요, 종목 검색기가 잡아낸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저희 종목들 먼저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 여러분이 아시는 현대 엘리베이터 맞는데요. 종목명은 현대 엘리베이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대 장 초반에 포착해서 전 거래의 고점까지 넘겼고요.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종목인 KN솔엔 디알텍입니다. 저희 한미반도체도 계속해서 수익 가져다준 종목인데요. 16일에도 17일에도 교육을 해드렸었습니다. 현재도 상승률 보이면서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저희 이렇게 상한가 종목과 누적 수익률 바라봤는데요. 이제 대표님이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HTS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종목 검색기예요. 종목 검색기부터 먼저 쫙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종목 나와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당겨서 놓고 보여드리게 되면은 신성 델타테크 어제도 포착돼서 어제도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어제 4%에 포착됐어요. 4% 포착된 게 상한가. 오늘은요, 앞으로 만약에 제가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방송 시작할 때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쭉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겨서 보여드리면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진입 후 수익률이 6%, 7%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방송을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에 이 신성될 때 태코 보시면은요. 진입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차트 보시면. 예? 진입 기준이 밑에 62,500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15% 수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67,000원까지. 예? 지금 한미반도체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기준은 57,700원이면 매수 신호가 팍 뜹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진입 후 수익률 보세요. 지금 5.4% 수익입니다. 현재가 66,600원입니다. 등락률은 21.79입니다. 거래대금은 6,370억 원이 떠져 있어요. 어제 4%에 포착돼서 상한가 오늘 추가적으로 23% 폭등. 이번 달에만 상한가 7번. 이게 종목 검색기의 힘이에요. 다만 최대폭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최대폭 얼마까지 따라붙는다 그랬어요. 15.99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랬죠. 그럼 안타깝게 지금 못 따라붙는 거야. 만약에 오늘 1시 방송 스타트 할 때 우리가 탁 보여드렸으면 그게 15.99%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신성델타테크는 가지고 계신 분들 고점에서부터 1.5%, 3% 밀리면 매도 신호가 나올 거예요. 오늘 장중에 한번 보자고요. 오늘 방송 시간 한번 보시자고. 그때 탈퇴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전량 차익 실현한다. 지금 벌써 고점 대비해서 23.몇%요? 63%, 67,500원에서부터 1.5% 이상 밀린다? 지금 탈퇴 신호가 한번 나왔죠. 탈퇴 나오고 재진입 신호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재차 탈퇴 신호가 나온다? 66,500원 이하로 막 쭉쭉쭉 내려간다? 차익 실현입니다. 아니 그러면 뭘 사요? 지금 장에 뭘 사요? 어우 다행히 오늘 그래도 살 게 하나 나와 있어요. 나가나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들쑥날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57,700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어제 무슨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반도체 어제 63,300원 찍고 밀릴 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교육받고 차익 실현 잘하셨는데 윤정두가 노란톡에 와 계신 분들께 개장초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죠 라고 했다가 너무 변동이 커져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위로 6% 올라왔는데 그걸 오버슈팅으로 인식하긴 그렇죠. 적절하게 또 밀리면 적절하게 차익 실현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IT는 한미반도체는 추세적으로 5월부터 해서 어지간해서는 가져간다라는 기준 잡았잖아요. 지금 저평가는 아닌데 오늘 한미반도체 준비해 왔어요. 저평가는 아닌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슈는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의 액티브 펀드에서의 공격적인 매수. 기간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 6% 수준의 매수가 돼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엔비디아발 호재. 그 이슈. 그럼 저평가냐? 저평가 아니라니까. 그럼 펀드멘탈적인 요인은 빼고 방금 그 이슈는 심리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 기술적으로 심리적인 면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왔느냐. 쌍끌이로 6% 가까이. 4월 17일 이후에. 그리고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터져줬느냐. 어? 뭐 전일 대비 300% 이거 의미 없어요. 전일 대비 20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한미반도체 8월 18일 날 금요일 날 9,700억 터지면서 25%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전일 대비 그 다음 날은 뭐 3조가 터져야 되고 또 20조가 터져야 됩니까? 그럼 밑도 끝도 없는 교육 받지 마시고 노란톡 오시면 윤정두가 정형화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계속 요 자리에서 맴도니까 매수 신호가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 57,700원의 매수 신호 딱 튀어나올 겁니다. 오늘의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도 20만 주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개인 선호 창구에서도 매도 우위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 좀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훅 하고 내려왔는데 3월 23일에 2차전지의 변동성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7월 26일에 2차전지 변동성은 그거는 정점 인식이고요. 3월 23일에 변동성의 기준은 결론은 윗방향성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한미반도체 이슈페터시스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떴죠. 신성델타테크가 다시 재편입으로 떴네요. 저거는 지금은 못 쫓아간다. 거기에 투자 위험으로 설정돼 있다. 한미반도체 57,700원에 뜹니다. 그 화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움직여. 근데 오늘도 짜증스러운 게 한미반도체의 강세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오늘도 짜증스러운 게 어제 일본은 1%의 폭등으로 마감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강보합 수준. 오늘 일본은 추가적으로 강세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보합이에요. 그러면 또 거짓말 장애들이 거짓말 정보를 끄집어냅니다. 왜 밀려요? 아유, 중국이 빠지잖아, 중국이. 중국은 역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선진 시장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라고 표현을 해요. 2015년도에 하루에 6%, 7% 밀리는 날에도 결론은 홍콩 증시에도 영향을 못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지금에 와서 중국 증시 운운하고 있냐 이거죠. 결론은 우리나라가 다소 과도하게, 많이 과도하게 눌려져 있다. 다른 쪽은요, 전부 3,000포인트 위쪽, 일본은 3,300포인트 위쪽,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우리만 지금 요절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어정쩡한 종목이 아니라 확실한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 업황이 뒷받침되고. 그래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동차라든가, 업황이 내년 기준에 완벽하게 돌아서는 IT라든가, 이런 쪽에 윤종두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집. 이게 4분기 이후의 매집이고요. 이게 올해 1월 이후의 매집입니다. 최상위에는 자동차와 IT가 다 포진돼 있어요. 1주 이상짜리 종목이 아름아름 벌써 또 250개를 넘겼어요. 257개입니다. 1주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신성델타테크도 뭐 1조 5천억, 1조 5천억만 올라왔나? 1조 8천억. 2조에 달하는 흐름이 됐단 말이죠. 한미반도체는요, 9,700만 주짜리잖아요. 6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에서의 25% 또 7월 달에 상한가. 그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성델타테크 같은 시가총액 이제 1조 위쪽에 있는 종목에서도 개별 기준의 매매를 할 수 있다. 윤종두는 신성델타테크를 종목 검색기에 뜨더라도 AA 윤종두는 띄워놓더라도 윤종두는 안 띄웁니다. 왜? 투자 위험이라고 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예, 한미반도체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왜? 결론은요, 종목 검색기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신성델타 체크입니다. 어제 기준에서도 상한가 상승률 1위,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상한가, 와우, 땡큐.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9천억을 넘기는 흐름이다. 오늘도 1조를 넘기겠죠. 비이성적이든 이성적이든. 아니 뭐 네이버가 거품 껴가지고 시가총액 3위 가는 거는 괜찮고, 카카오가 3위 가는 건 괜찮고, 셀트리온이 3위 가는 건 괜찮고, 포스코홀딩스가 4위까지 올라오는 건 괜찮고, 물론 펀드멘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처하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성델타테크도 개별 기준에서 보실 수 있다. 다만 다시 강조드려요. 투자 위험에 놓여져 있고 조치가, 시장 조치가, 그리고 하한가도 쉽게 나와버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준에서 4% 포착이 됐어요. 4%. 그리고 나서 24%. 이러면 이런 거는 이제 개별 매매만 하시라는 거예요. 개별 매매만. 개인적으로. 윤종두가 아 이거 대박입니다. 지금 사세요. 종목 검색기 떴습니다. 이건 안 되지. 거기다가 그게 10% 미만의 흐름이라든가 어제처럼 4% 혹은 뭐 15% 최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벌써 23%까지 올라갔다가 눌린 목이라 신성델타테크, 제2의 신성델타테크를 한번 찾아보세요. DR텍도 어제 기준에서 4,400원? 아니죠. 그 밑에서 떴어요. 사실은 얼마? 4,000원에 떴습니다. 4,000원. 4,000원에 뜨고 난 이후에 14% 올라가 그 수익 범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 났어요 자랑하시고 오늘 또 4,600원이면 뭐 4,600원 또 그러고 나서 또 12%야. 고점이 5,000원이야. 그럼 어제 4,000원에 오늘 5,000원이면 25%네요. 이것도 개별 기준이란 말이에요. 왜? 시가총액 3,000억에서 1조 미만은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한다. 종목 검색기에서 딱 튀어나올 때 KN솔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올 때 개별 매매 기준만 본다. 우리 방송 진행 도와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군들 굳이 와 이거 대박났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시가총액 2조짜리 현대 엘리베이터에서의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이 나올 때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48,550원. 만약에 따라붙어갖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 또 둔화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거래일지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거래가 둔화된다. 둔화된다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하루에 뭐 10만 주, 11만 주 되다가 어제 100만 주 이상, 오늘도 뭐 150만 주, 200만 주 이상 터지는 그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또 거래대금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은 한미반도체 좀 더 교육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시가총액 6조짜리에서도 상한가 또 시가총액 17조짜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24일 상한가, 7월 26일 상한가 이런 흐름들의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거래대금과 그에 맞는 방송에 적합한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너튜브에서 이렇게 좀 잠깐 봤는데 서재영 대표라고 계세요. 자산운용사 대표까지 역임하신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교육 위주로 많이 하시는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케이블 경제 TV 채널 돌리고 보면은 소형 잡주 갖고 나와서 어떻게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날 나오는지 모르겠대. 소형 잡주 가지고. 잡주란 표현은 안 하셨지만. 방송 나오는 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내용이에요. 윤정도부터. 결론은요. 오늘 한미반도체 끝까지 들여다볼 거예요. 그거 잘 설정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종목 검색기는 1조 이상과 1조 이하가 나옵니다. 1조 이하도 3천억 이상짜리만 나와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대부분 1조 이상짜리만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오롯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36년 전에 개설해놓은 증권 카드입니다. 지금까지도 실물 카드가 있어요. 윤정도한테.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죠. 7,681%. 10주 만에. 예? 10주. 윤정도 이외에 역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역대 실전 투자대회 1위한 수익률은 최고가 3,000%, 4,000%, 4,000%도 안 돼. 그건 다 자격 박탈 당했고 2,000% 뭐 이래요. 윤정도가 7,000%. 거기에 파생 교육에서도 파생에서도 1위. 주식에서도 1위, 전체 7번의 우승, 그건 우리나라의 윤정도뿐이 없어요. 방송 나오는 사람 말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그런 윤정도가 도서 10권 쓰고 그 도서 자료로 전체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서 교육하고 그게 교재예요. 대학 강의 교재고 KLX 초청 강의를 하고 금융투자협회 초청 강의를 하고 그 교재 내용 그대로의 수식을 가지고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게끔 검색기를 증권사와 협업으로 만든 거예요. 윤정도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증권사와 협업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불기둥 AI 딱 잡아주세요. 불기둥 AI 딱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7월 25일 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42만 3천 원에서 이날 48만 5천 원으로. 그리고 58만 4천 원 그 다음 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걸 따라붙을 수 있냐고. 에코프로 이거 126만 원 따라붙을 수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싸 보일 수 있지.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이 당시에는 아우 이거 어떻게 해. 24일 날 상한가 간 포스코 인터내셔널 6만 6천 원 상한가 종가. 그리고 나서 7만 2,800원 10% 올랐는데 이거 따라붙을 수 있으세요? 검색기에 나오잖아. 나왔다는 건 편입의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요. 26일 날 9만 6,700원. 이게 검색기인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 어우 무서워요. 삑.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도 검증을 받아. 13시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 7월 25일 날. 자 떴습니다. 에코프로 BM 42만 2천 원입니다. 응? 그리고 나서 19.90%까지 4% 뜨고 방송에서도 방송에서 4% 뜬 거 아니에요. 4.33. 응? 그게 19.99로 끝났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 폭등. 그 다음날 추가 폭등. 에코프로 BM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가 있어요? 23.59 방송 화면에서. 전날 방송해드리고 에코프로 BM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 장중 26%까지 올라옵니다. 다만 잘 보세요. 이때 이만큼 이렇게 많은 2차전지가 떠있는데 옥석 가리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단기 변동성이 크니까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 3% 밀리면 전량 손절. 밑에 물량은 전량 차익 실현. 요 많던 종목이 1시 방송에서 15분 지나자마자 싹 다 없어져 버려. 15분 지나자마자 1시 15분.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에서 탈퇴. 우리는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얼마? 96,700원까지 갔던 종목 93,700원이야. 전량 매도.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또 밀려서 89,700원이야. 전량 매도.
그러고 나서 27일 날 얼마까지 빠져요? 6만 원대까지 옵니다. 이게 검색계 기능이에요. 응? 여기서 26일 날도 포착돼서 이런 수익. 이게 검색계 기능인데 제일 중요한 건 탈퇴. 차익 실현하십시오. 요 가격에. 그리고 나서 종가 부분은 더 밀려 내려가. 어? 요게 저희가 원고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야. 전자칠판 21시는 명확하게 잘 나와요. 그 21시 담당자분하고 13시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하셔서 21시에는 똑바로 나온다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 왜? 우리가 아무리 조정해봐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 21시는 멀쩡히 나옵니다, 이게. 오늘도 21시 방송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방송. 그래야 내일장 공략주도 오픈되죠. 그래서 조금 전처럼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오는데 난 장사를 해야 돼요. 직장 다녀요. 이러시는 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게끔 이게 뭐죠? 매도에 대한 자동 매도의 기준. 자동 매도에 대한 기준. 핸드폰 스마트 매매 기준 잡아주세요. 그러면 매수 이후에 매도 조건. 나 요 자리에서 수익 보존해 주세요. 나 여기서 샀는데 와 땡큐하다. 이런 기준까지 기능이 다 들어있어. 이걸 무료로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더블 공략 줍니다. 한미반도체 힘드셨죠? 한미반도체입니다. 더블 공략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린다. 일자별 설정의 기준에서는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전일 대비 300%, 전일 대비 20배? 그걸 교육이라고 돈 받고 하고 있어요. 채널 돌리시면.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야. 무료로 다 해드릴 테니까. 기준도 없이 300%가 어딨어.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점, 그렇게 해서 나온 설정 범위에서 이런 기준점, 마찬가지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이 기준점. 결론적으로는요. 시장 주도주의 포트폴리오까지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려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를 바로 보내셔서 나 이 핸드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불기둥 AI 나 종목 검색기 빨리 잡아주세요. 어? 지금 뭐 한미반도체가 또 어? 오히려 57,700원이라 57,400원인데 어떻게 하죠? 나 아까 57,700원 편입했는데 두 차례만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평균 단가보다 3% 밀리면은 손절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IT는 어지간해서는 손절보다는 가져간다 그랬죠. 그 전략 동영상까지 싹 들으시고 노란톡도 11번째 방이에요. 10번째 방까지는 여러분들 선배분들 꽉 차서 나가질 않습니다. 11번째 방도 오늘 지금 현재 9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선착순입니다. 무료로 참여하셔서 당장 오늘 기준에서도 상상상상상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변동성 큰 우리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대표님이 종목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계속해서 받아봐야 하잖아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이 주력했던 상한가 종목들, 상한가 갔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저희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이고요. 8월 동안 지금 8월이 채 끝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31개의 상한가 종목 잡아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22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8월에만 무려 7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인데요. 저희 상한가 전에 잡아내서 수익 냈던 종목들이고요. 어제도 무려 세 종목. 태경산업, STX, 경동인베스트까지 잡아냈습니다. 18일에도 3종목, 1일에는 4종목까지 잡아내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가 종목 검색기에서 잡아낸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먼저 현대 엘리베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장 초반에 3%대에 잡아냈던 종목입니다. 현재 상승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은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얼만큼이나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두 종목. KN솔과 DR텍 각각 지금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KN솔 같은 경우에는 1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DR텍은 26%대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수익 가져다 준 한미 반도체 누적 수익률 120%대인데요. 16일에도 17일에도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대표님의 상한가 종목과 누적 수익률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더 하실 말씀 남았다고 하니까요. 네, 강의 지금 바로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쭉쭉쭉 올라가다가 23% 뭐 거기까지 쭉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훅 꺾어졌어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만큼 변동이 크다라는 거죠. 또 하한가도 많이 맞는 종목이고 특별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화면 보여드리고 차익 실현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정리입니다. 얼마였어요 그게? 아까 기준에 66,500원 정도? 지금 64,400원인데 일단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런 종목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보자 이거야. 엔비디아입니다. 오일머니에 러브콜이 있습니다. 8월 14일날 7% 폭등, 그 다음날 추가 강세, 그리고 8월 16일날 우리 개장돼 있을 때 흐름, 거기에 SK하이닉스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까지 어마어마한 흐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요 글로벌 시장에서 6위예요. 응?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5위겠죠. 아람코가 빠지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1조 달러를 넘긴 업체가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 발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가 5월 말에 폭등이 나와서 6월 달에 1조 달러를 처음 넘긴 겁니다. 하이닉스는 5월부터 해서 폭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40% 이상의 폭등, 올해 60% 이상의 폭등. 시장 대비 3배 이상의 강세.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이 2차전지만 보고 계실 때, 우리는 주력주 잡아놓고 2차전지에서 뭐 에코프로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7월 말까지 끝. 그리고 안 보죠. 어제 기준에서는 검색해 뜨니까 교육용으로 일부만. 결론적으로 이런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절대적입니다. 이거 어디 뭐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밴드의 최상단에 놓여져 있는 걸 떠나서 이렇게 과한 흐름까지 연출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해요? 채널 돌리면 뭐 저평가다,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나다, 뭐가 어쩌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저평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재가치 분석, 기본적 분석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아, 앞으로 끝내줍니다. 그건 심리라니까요. 바로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끝내줍니다, 심리. MSCI 지수에서 들어와서 액티브 쪽 편입돼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다. 그건 수급. 그래서 두 가지로 놓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쪼개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슈들, 그게 다 심리예요. 바로 연동되지 않는, 실적으로 바로 지금 튀어나오지 않는, 수주가 바로 확 들어오지 않는, 그거 다 심리입니다. 그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 수급은 90% 이상.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교육자료의 시험 문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비율만 윤정도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급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눈에 보여지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메이저의 수급. 그리고 그 메이저의 수급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개인이 10% 샀잖아요. 뭐 개인의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언론에서. 절대 아니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뭐 개인이 10% 사서 들어올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그러니까 맨날 계좌가 깡통 나는 거예요. 거래대금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래대금 대부분이 아니라 최소 15%에서 30%를 외국인과 기관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그들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건 기회되면 다시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확인되거나 또 한 가지는 거래대금 최상위. 응?
어제보다 300% 터져요. 뭐 어제보다 2000%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거래대금 터집니다. 이런 말 갖춘다는 소리가 아니라 OMA, 20MA 거래를 넘기는 추세 매매 기준을 잡을 건지 아니면 변동성 매매, 하루에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 매매. 그 이슈 범위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한미반도체의 오늘의 기준은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20만 주 수준의 매수, 개인선호 창구에서의 매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고 채널 돌리면 맨날 아 지금 실시간으로 외국인 기관 매매가 있어요. 거짓말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에서 각 증권사로 쏴주는 외국인 기관 수급 추정치는 하루에 6번뿐이 안 나와요. 그 6번의 추정치조차 거의 안 맞아. 말이 추정치지. 나 이거 진짜 국회의원분들한테 내가 얘기할까, 국정감사할 때. 데이터를 드리고 어? 지금 증권사 대표이사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그분께 내가 얘기할 거야. 말씀드릴 거야. 아, 내가 오지랖인가 봐. 이런 거라고 난 얘기해. 아니 코스콤에서 주면 명확하게 주든가 추정치 주고 장 끝나고 보면 전혀 달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런 걸 뭐 하려고 줘. 개인들 혼란스럽게. 또 장사꾼들은요. 그걸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내? 코스콤하고 짜고 치나? 아니잖아요. 결론은 장 중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는 프로그램 수급뿐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수급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은 못 써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을 위주로 좀 보시는 거고 거기에 함정은 상품의 해지 물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개인 선호 창구나 특정 창구의 수급을 좀 보시는 거고 당연히 펀드멘털 보고 그 다음 범위. 그럼 한미반도체는 오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장 중에 5위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니에요. 에코프로 1월 말 저점이 얼마예요? 11만 9천 원. 100만 주 터지면 얼마예요? 1,190억입니다. 150만 원대 1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이에요. 똑같은 100만 주? 1,100억하고 1조 5천억인데?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 종목군들은 거래 대금을 봅니다. 신성 델타테크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원체 커졌죠. 거래 대금을 보는 겁니다. 그 거래 대금이 5월 달, 7월 달 이후에 다시 터졌다. 언제? 8월 16일부터. 그게 8월 17일 날 정점 찍고 얼마? 하루에 9,700억이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16일부터 엔비디아의 흐름을 확인한 이후 15일 우리 휴장 16일부터 개장 전부터 한미반도체 보셔야 된다고 교육을 다 해드렸죠. 교육 다 해드리고 내일장 공략주 다 잡아드리고 500만 주 기준 거래량입니다. 이게 얼마? 2천억을 넘기는 거래량의 기준이에요. 2천억을 넘기면 어떻게 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채널 돌리면 뭐라고 설명해? 아 거래량이요. 300% 증가하거나 2000% 증가하면 거래가 터진 겁니다.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현대엘리베이터가 10만 주 거래되던 게 30만 주 터지면 거래가 터진 거라고 그걸 매수해야 되겠어요? 시가총이 크더라도 유동성이 없잖아. 우리 노란톡에 보면은 자산 많으신 분들은 50억, 100억도 매매. 그분들 어떻게 매매하려는 얘기야? 방송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언급한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작아도 거래대금이라도 좀 나오든가. 거래대금도 없고 시가총액도 작고 대형주에도 거래대금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관망인 거지.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메이저에서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16일, 17일 날 4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까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검색기라니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4만 8천 원이군요. 지금은요. 어? 5만 7천 원대에 형성돼 있어. 이게 불과 지난주예요. 지난주 지금 이 시간대 화면 그리고 21시 방송의 화면 4만 7천 원, 4만 9천 원. 그리고 나서 18일 날 어마어마했죠. 6만 7명까지 올라갑니다. 18일 날. 4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그리고 꺾여요. 전량 차익 실현. 18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21일 재편입. 뭐 18일 날에도 재편입을 했죠. 이게 18일이에요. 차익 실현 전량. 얼마? 5만 9천 원 전후에서. 그리고 나서 5만 6천 원대에서부터 재편입인데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 이상 변동, 10% 미만 변동, 시가총액 규모의 변동.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 전일 대비해서 300% 터지면 돼요. 망치형 그려놓고 역망치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채널 보시지도 마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노란통에 오셔서 지금 다 다운받으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한미반도체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검색기에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니까요. 57,000 지금 300원으로 눌려있죠. 수급이나 모든 게 좋은데 왜 눌렸어요? 일본은 여전히 강세고 미국 선물도 강세인데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지수가 눌려있어요. 거기에서 동반적으로 눌려있을 뿐이지 지금 퍼센테이지는 전일 대비 2.9%, 3% 정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서 흐름입니다. 요 기준에 수급 범위가 계속 확장돼 있다. 57,500원에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그 범위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여기서 탈퇴 재진입 신호가 계속 나오죠. 요 기준에서 두 번 정도의 분할 매수만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오늘 고점은 59,000원대입니다. 59,400원까지 올라왔었나요?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여기서부터예요. 그리고 18일 날 이 장대 항봉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눌려져 있죠. 어제 하락장악형에 아 힘겹다 했지만 결국은 하루 만에 돌려줍니다. 이왕이면 뭐 58,000원, 6만 원 수준까지 돌려줬으면 제일 좋겠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같이 본 게 이자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일 날 한 번에 25% 시가총액 6조 수준. 6조를 넘겼죠. 지금 꼬리 달고 내려와 있어요. 근데 누적 수급은 뛰어나요.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윤종도 도서. 윤종도 거는 모든 게 다 정형화돼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캔들부터 해서 모든 교육이 누구나가 트집 잡을 수 없는 완벽한 내용. 어? 윤종도가 방송 나와서 타방송 교육 얘기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당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걸 상승장학 확인형인데 이걸 가지고 상승잉태 확인형이라고 그러면서 설명하면 되겠냐고. 그런 교육을 돈 내고 들으시면 되겠냐고. 채널 고정하세요. 박승재 TV 윤종도의 주식 투시경 매집의 기준과 급증갭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한미반도체 65,000원, 66,000원. 근거의 기준입니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에요. 아무렇게나 줄거놓고 아 추세 상단입니다. 이런 거는 유치원생도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오늘의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의 흐름,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의 부자. 자, 무료로 종목 검색기 받으실 분들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종목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정말 반도체 관련주 위주들로 잘 짚어주셨는데요. 잘 얻어가셨나요? 저희 사실 혼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려야겠죠?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가까이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노란톡방 입장이 조금 어려우시다거나 불기둥 AI 저희 종목 검색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요. 불기둥 세 글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 시점,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종목 검색기 과연 어떤 거일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종목들이 저희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이고요. 8월 동안 지금 8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31개의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22일에는 신성 델타테크, 또 18일에는요. 태경산업, STX, 경동인베스트까지 세 종목이고요. 18일에도 세 종목, 8월 1일에는 4개나 잡아낸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불기둥 AI 받아주시면요. 여러분도 다음 상한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누적 수익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검색기가 잡아낸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인데요. 먼저 현대 엘리베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 초반부터 3%대에 잡아낸 종목이었고요. 현재 상승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현재 5%대 상승률 보여지고 있네요. 장 마지막까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다음으로 대표님이 잡아주셨던 종목이죠.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무려 100%의 수익률 넘어가면서요.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네, 저희 참여 방법 앞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 강의 지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전략 부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얼마예요? 64,900원이죠. 67,500원 23%까지 올라갔다가 밀린 거예요. 한번 쫙 당겨가지고 차트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탈퇴가 되면은 제가 탈퇴가 되면 종목을 빠져나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맨 윗화면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탈퇴 신호 나오는 거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교육용으로 별도로 잡아놓은 화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HTS 버전 있으시면 탈퇴 신호 다 나와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다 나와 있죠.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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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재진입, 재진입, 탈퇴. 무슨 얘기냐면은 탈퇴가 나왔어. 탈퇴가 나와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재진입의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하셨다가 나 재진입도 할래.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겠죠. 다만 신규 편입은 절대 안 된다. 삑! 왜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위험이라서 그게 아니라 그건 뭐 개별 성향인데 삑!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준을 잡았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거나 뭐 프로그램 수급이 엄청나거나 어떤 특징이 엄청난 특징이 있다면은 최대 15.99까지 따라붙는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 지금 얼마예요? 19.78이죠. 재편입 신호는 왔어. 들어가 못 들어가. 삑!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규 편입은. 추가 편입은요. 삑!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편입은요. 그건 개별 성향이지. 본인이 뭐 더 위에서 차익 실현 잘하셨다면 개별 성향이죠. 그럼 이 화면을 교육용으로 한번 보여드렸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한미반도체입니다. 57,200원, 57,700원. 이걸 왜 뜬금없이 보여드리냐? 그게 아니라 57,700원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나왔잖아. 방송에서 같이 보셨잖아. 그러면 1에서 3% 수준 범위에서 추가 편입을 단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균 단가 대비 3% 밀리면 그때 손절을 하실 수 있다. 다만 IT 종목은 어지간해서는 가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업황 개선폭이 상당하다. 또 한미반도체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한미반도체는? 그렇죠. MSCI 지수 편입에 관련된 액티브 쪽에서의 편입, 엔비디아의 변동성의 확장에 대한 기준. 엔비디아 23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선반영이 됐어 라고 깨질 수도 있고 아니야 하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아니 선반영돼서 깨진다고 치면 지금 뭐 다 전부 풋 옵션을 사두면 되죠. 주식 풋 옵션을.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뭐 이스페타시스 다 같이 들여다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해서는 요 화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배분들 5월 이후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입니다. 5월 이후에. 7월 달에는 어떻게 돼요? 7월 달에 상한가 한번 빵. 그러나 그 다음날 21% 추가 폭등 빵. 그리고 꼬리 쫙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들여다보잖아. 36년 된 카드예요. 예? 그리고 수익률 대 7차례 실전 투자 대회 주식 파생 7차례 우승한 사람은 윤정두분이 없다. 우리나라의 최고 기록이다. 7,681%는 공인된 최고의 기록.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낸 사람이 뭐 한 4,000% 아니야. 그거는 다 박탈당했어, 타이틀을. 그래서 2,000%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윤정도가 도서 10권 내고 그 도서 10권을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사용을 하고 대학 강의하고 KRX 금융투자협회 초청 강사로 강의를 하고 그 노하우를 전부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C 버전 또 핸드폰 버전인데 핸드폰 버전 화면을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 보여주세요. 핸드폰 밑에서 딱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요. 한미반도 춤다. 22,000원. 오늘 지금 57,400원인데 22,600원. 언제? 5월 19일이야. 5월 19일. 5월부터라 그랬잖아. SK 하이닉스 폭발적인 시사 나오기 시작할 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느냐 그 얘기 나올 때. 그리고 나서는요. 34,700원 언제요? 7월 13일. 이게 상한가 그리고 나서 21% 올랐잖아. 그래서 5만 원 수준까지 53,800원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동안 5주 정도 주춤거렸죠. 투자 경고 진입되고.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언제? 8월 16일. 8월 16일. 주요한 구간에만 48,000원 63,300원까지 찍습니다. 48,000원, 63,300원. 지금 이 시장에, 지금 2,500포인트 그 공략 기준에, 응?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응?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대표님 해주신 말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 대표님 상한가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은 저희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이고요. 8월 동안 지금 8월이 채 끝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31개의 상한가 종목 잡아냈습니다. 가장 최근 신성 델타테크 22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8월에만 무려 7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상한가 전에 잡아내서 수익 냈던 종목이고요. 어제도 무려 3종목. 태경산업, STX, 경동인베스트까지 잡아냈었습니다. 18일에도요, 3종목, 1일에는 4종목까지 잡아내는 모습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방송 화면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주들도 거래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17일날 이수페타시스 얼마였어요? 3만 원이 이탈됐어요. 2만 9천 원까지 내려왔어. 이게 얼마 찍습니까? 어제 기준에 3만 9천 7백원까지 올라옵니다. 2만 9천 원에서 3만 9천 7백원. 이 흐름들을 종목 검색기에서 다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 어떻게 받아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고 이렇게 거래대금 설정 방법 배워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기준 거래량 딱 정해드리잖아요. 1,000만 주는 터져야 된다. 한미반도체 1,000만 주 터지면 거래대금 5천억 이상 6천억 이상 터집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와요. 최근 거래량의 70% 80% 이게 뭐예요? 9,700억 터진 거에 70%.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시장 거래대금 기준 잡아서 재설정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300% 터지면 돼요. 2000% 터지면 돼요. 그런 방송 쳐다도 보지 마세요. 화나면 그냥 그 사람들 이름까지 다 공개해버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걸 유료라고 돈 받고 강의를 하고 틀리면 본인이나 틀리면 되지. 여러분들은요. 팍스영규 TV와 함께 완벽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종목에서 정상적인 수익 잡아가시면 됩니다. 저는요. 오늘 21시에 박성재 TV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